네,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제 옆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이신 이정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진작 모셨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금 국회 앞에서도 계속 농성하고 계신 거죠? 지금은 농성을 멈췄고요. 아, 멈췄나요? 네, 이제 행안위 통과를 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네. 국회에 계속 이제 의원들 만나면서 네. 빠른 시일 내에 행안위 통과가 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되지 않았나요? 근데 그건 특별법이고. 네, 특별법인데 패스트트랙은 이제 최소한의 안전장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법안이 폐기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제 그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일정을 줄이기 위해서 네. 내년에 총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총선 국면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되게끔 예. 저희가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이나 이런 거 좀 여쭤보기 전에 먼저 그 특별법 내용이 어떤 거죠? 한번 좀 핵심만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십시오. 특별법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네.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해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네. 그 방안이 하나 있고요. 독립적인 조사기구, 네네. 첫 번째. 네.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 권리에 대한 네. 보장을 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 참사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때 현장에서도 이제 경찰병력이나 소방병력이 충분히 투입되어서 피해자 구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셨던 많은 시민분들이 CPR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조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이제 그런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치료를 좀 해달라는 부분에서 예. 이제 법안에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네. 독립적인 조사기구는 저희가 이제 세월호를 보면서 느꼈던 예. 부분이 여당이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하면 네. 이 조사기구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자료 제출도 뭐 안 받을 테고 증인도 전부 다 거절당할 테고 예. 그리고 시간대로 다 흘려버리고 그럼, 예. 이런 현상이 되면 사실 혈세만 낭비돼버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예. 돼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걸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네. 정말 독립적으로 여당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으로 전문가의 집단을 해서 네. 조사기구를 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조사기구를 저희가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그 법안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패스트트랙에서 통과되면 총선 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하면 최장 이제 330일이 흘러가게 예. 흘러가면 자동으로 되는데. 네. 그렇게 330일이 흘러가게 되면 총선 국면에 들어서서 굉장히 그 통과 시점이 애매해진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럴 것 같아서 예, 제가. 그래서 예. 이제 기간을 좀 더 당겨서 총선 전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사기구가 그때부터 설립이 되어서 네.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끔 이제 그 조사기구가 설립되면 1년 6개월의 기간이 있거든요. 1년 6개월 동안에 조사를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더 좀 당겨서 발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는 이제 국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답하시겠습니다. 지금 200일 됐나요? 250일 정도 됐습니다. 아유, 참. 네. 개인적인 얘기는 안 여쭤보겠어도 생각나실 것 같아서 지금 유가족 협의에 계신 분들 좀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좀 상태가 어떠세요? 뭐 지금 현재 많이들 안 좋죠. 원래 저희가 이제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예.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심한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참사 같은 경우는 원래 참사가 발생하고 바로 트라우마가 발생되어서 그것이 이렇게 뭐 지속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별 뭐 슬픔만 이렇게 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극심한 트라우마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기가 참 힘든데 예. 개개인들이 어떻게 됐든 뭐 이런 결과치 그러니까 조사기구를 통해서 진실 규명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들 그냥 이 약 물고 버티고 있는 거죠.
힘들어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방해가 심했습니까? 어느 정도였어요, 도대체? 아. 국민의힘은 네. 사실 그 저희가 국정조사할 때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추모제를 할 때만 하더라도 네. 그나마 저희하고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있을 당시에는 네. 그래서 저희하고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아, 예, 예. 네, 만나서 만나주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기도 하고 네. 이제 이야기는 했었는데 그 국힘당 원 이제 대표단이 바뀌고 난 뒤에는 네, 윤재석으로 네,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부터 아, 김기현 대표 예, 아. 해가지고 그렇게 바뀌고 난 이후에는 예. 아예 만나질 않습니다. 아예 이야기 자체를 저희가 몇 번이나 이제 찾아가서 만나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네. 국힘당 당사 앞에서 이제 농성도 네. 하면서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외면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태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아예 외면해버리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죠 저희가.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뭔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못하니까 하는 건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만희 간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자기들이 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당초에 우리가 이 법안에 이제 그 조사 기구를 꾸릴 때 네. 여당 3명, 야당 3명, 그다음에 유가족 3명 해서 네.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울이진 운동장이다. 6대 3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답답한 게, 예. 우리가 야당이 아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뭔가를 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서 할 뿐인데, 왜 우리를 사잡아서 야당으로 이렇게 몰아서 그게 기울이진 운동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라고 굉장히 저희는 불만을 많이 가지죠. 만약에 여당이 더 우리한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실규명을 풀어주기 사면 그러면 오히려 여당 쪽이 6이 되고 야당 쪽이 3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니, 3대 3대 3이면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가족들을 아예 야당 쪽으로 이렇게 보고. 아, 자기네가 예, 반 유가족 쪽이니까 예, 예, 예.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지금 이거는 정부가 1차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정부에 대한 부분들을 네. 하니까 여당에서는 아예 우리를 야당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부에 공격하면 다 야당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 뭐 이제 캥기는 게 많은 거지. 그렇죠. 국민이 당연히 예. 정부가 잘못된 것들은 지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거를 다 야당 취급을 해버리면, 정부를 보면 다 야당 취급을 해버리면 도대체 국민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건지 상식밖의 사고를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게 하여튼 네, 그 수법이 맞습니다. 모든 현안에서 특히 이태원 우리 유가족 분들에게 더 상처만 더 주는 것 같아요. 자, 박희영 청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산경찰서 임재 서장도 나오고 송병주 전 1, 2치안 종합실장도 나왔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실 처음부터 특수수사로 꼬리자르기 수사를 할 때부터 네. 아, 이건 뭔가 은폐를 하기 위한 정부의 예. 어떤 뭔가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서서히 그런 부분들의 의심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네. 지금 핵심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특수수사로 그나마 실무적자 청구들을 다 구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보석으로 석방하고 또 구속 만료로 해가지고 석방하고 이제 이런 형태를 하는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이 큰 죄가가 없다는 걸 암시적으로 이제 자꾸 드러내는 거죠. 네.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큰 문제가 없음을 드러내므로 해가지고 윗선에 대한 수사가 올라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고 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이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그렇죠. 확실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네. 저희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때 박희영 청장이 출근할 때 너무나 분하시니까 네. 가서 항의하시고 만나달라고 네. 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보스 자체 고발장을 냈어요. 네. 왜 고발장을 내는 겁니까 도대체? 어느 단체가 고발을 냈어요?
저는 잘 들어보지는 못한 예. 단체인데 네. 무슨 뭐 청년 애국단인가 뭔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딘지.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참 우스운 게 네. 이제 구청에서 고발을 한 게 아니고 예. 구청이 만약에 그 원칙자자면 구청이 피해 당사자라고 보면 구청에서 이제 고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 3자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아무 그게 없는데 이것도 뭔가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뭔가 행위를 하면 여론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아닌가 보조단체를 통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에서 이렇게 뭐 해왔고 말이죠.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게 네. 용산구청장이 저희는 용산구청장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실제적인 그 현장의 책임자인데 이렇게 많은 인명이 사상을 당했는데 본인이 전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사퇴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버티고 있다는 자체가 이 사람이 도덕성을 의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성을 의심할 수밖에 예, 없죠. 예. 나오고 난 뒤에 보석을 받아서 나오고 난 뒤에 바로 그 복직을 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체도 그게 트라우마 때문에 보석 신청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 어떻게 바로 네. 직무를 볼 수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예. 그리고 저희 유가족들이 거기에 대한 항의를 구청에 가서 매일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 구청 직원들 90명을 동원을 시켜서 그 우리 유가족 항의하는 유가족들을 막기 위해서 구청 90명을 동원시켰다는 자체는 자기 방패막이를 하기 위해서 구청 직원들을 사유화시킨 거지 않습니까? 네. 구청 직원들은 고유의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직무가 있는 건데 그걸 자기 방패막이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 저희가 그 구청 직원들 사실 그렇게 나와서 유가족을 맡고 하는 구청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네. 아파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네. 또 그 직원들 중에서 이렇게 대부분이 보면 저희 자식 또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직원인데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자기는 뒤에 숨고 그렇게 직원들을 바깥으로 내어서 직원들도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시키니까 안 받고 먹고 살려니까 그냥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런 현실이 참 참담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상민 장관 탄핵 재판 진행 중에 있죠. 네네. 그 대표님이 나가서 그때 발언하신 네네. 건가 싶어요. 아 네. 그때 어떤 얘기를 하신 겁니까? 상당히 힘든 기회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유가족 정인을 신청을 했었어요. 네. 했는데 이제 이상민 측 변호인들이 긍정히 반대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정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제 유가족이 그러면 나와서 한 10분 동안 진술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네. 이제 제가 나와서 진술을 했는데 저는 뭐 명확하게 왜냐하면 제가 그 참사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로서 가서 이제 그때 상황들을 쭉 설명하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 현장에서의 그 상황 자체는 너무나 아수라장이었고 너무나 지휘체계가 무너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현재 상태를 제가 목격했었고 그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 주무장관으로서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장관을 다시 복직시켜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됨이 당연하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재판부에 호소를 했죠.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약간 뭐 숙연한 분위기인데 그러 제가 이제 그때 단식 중이었기 때문에 아, 예, 예, 예. 그때 이제 진술을 하고 저는 이제 힘들어서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변호사분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이상민 측 변호인 중에 한 분이 많이 좀 뭐 변론을 하면서 많이 좀 우먹거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도 그래도 인간성은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아, 인간이라 그러면 말이죠. 예. 제가 그 뒤에 얘기는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언제 결정을 하죠? 이상민 장관의 이게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예. 그 정도 결정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네. 네. 많은 그 노력을 하고 계시겠네요. 변호인치고 네. 하세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공판 때마다 제가 이제 네. 느꼈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이상민적 변호인들이 변론을 하는 것은 거의 억지에 가깝고요. 아, 뭐라 그래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뭐 주최측이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든가 옛날 했던 얘기들 예 옛날 그 이제 거의 좀 억지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네. 말의 논리 자체가 전혀 맞지가 않는 부분이 국민이 희생을 다하는데 주최측이 있고 없고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희생을 안 당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인 거죠. 네.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주최측이 없으면 방관해도 되고 주최측이 있으면 뭐 주최측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정부는 상관없다. 이런 논리 자체가 저는 너무 좀 어이가 없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맥락만 보면 그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그 맥락만 놓고 본다면 파면을 안 당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으로 이 사람이 그냥 주무 장관으로서 많은 국민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 집에서 보고를 받고 자기 기사를 불러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람이 장관으로서 정말 적절한 사람인지가 뭐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변명 자체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분노를 한 게 자기가 골든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그 시간에 네. 맥이 뛰고 살아있는 희생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근데 구조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차원 바닥에서 네. 그냥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대체 본인이 현장에 가지도 않고 어떻게 골든타임을 판단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자주 모시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되살려서 보면은 이 자칫하면 국민들한테 잊혀지기 쉽거든요. 네, 솔직히 네. 더 안타까운 마음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걸 잊혀지게 만들려고 할 테고 자꾸만 네, 네. 그래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아십니다. 정부 다니시고 또 국회에서 농성도 하시고 그런 우려와 걱정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또 국민들은 일상생활이 이제 매몰되니까 네, 네. 정치인들은 또 뭐 이슈가 되어 움직이는 거고 네. 언론은 뭐 지금 거의 뭐 그런 상태. 자 이거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은 지리한 싸움 과정일 것이고 너무나 힘든 또 유가족분들이 가슴에 멍이를 안고 하시면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실 건지 참 걱정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세월호의 학습 효과가 있어요. 네. 이 정부가. 와. 그래서 우리 참사가 발생됐을 때 초기부터 네. 그 세월호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한게끔 면밀하게 네.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참사가 벌어지자마자 또 저희 이제 이태원 유가족들은 세월호와 네. 달리 전국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거기나 단원고 학생. 예예예. 예, 예. 근데 그때 그 팽목항에서 모여서. 네. 자연스럽게 거기에서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맞습니다. 정부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기 예.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걸 미리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이지 않게끔 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 정부가 이 참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모습을 비춰주기 위해 가지고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뭐 저기 영정 명패도 없는 그냥 분향소 차에 놓고 네. 애도 기간 정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거기 왔다 갔다 하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저기 장례비 지원한다고 그렇게 네. 해버리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장례를 치느라고 아무 그게 없었거든요. 정신이 없었죠. 네, 완전히 분향소를 국가 애도 기간 차린지도 몰랐어요. 전혀 아무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렇게 후다닥 해치우고는 딱 끝내버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던질 메시지는 정부가 해야 할 건 다 했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던져준 거죠. 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유가족들이 모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연락처도 공유하지 않고 전혀 아무런 행위를 네. 하지 않고 계속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느껴지는 마음은, 정부가 성공을 했구나.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 부분 성공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국민들하고 차단을 시키거든요. 저희랑 차단을 시키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슈화를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를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외면하고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잊혀버릴 수밖에 없게끔 수면 아래로 자꾸 찍어 누르더라고요. 오르지 않게끔. 그게 지금 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실정입니다. 시청 앞 분영소는 아직 굳건하죠? 예. 시청 분영소는 뭐 어차피 저희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기 때문에요. 그쪽 거기는 이제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국민들이 또 아니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희는 뭐 항상 꾸준히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제 참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또 다른 참사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참사를 막기 위한 가장 방편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실 규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실 규명을 해서 정부가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를 반기해서 이렇게 많은 국민이 희생이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 해야만 다음에 그 자리에 올라오는 사람이 긴장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잊지 마시고 정부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신 다시 끝내신 지가 며칠 안 되셨죠? 예. 네, 몸도 많이 추스려하셨을 텐데 네 그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너무나 지리하고 힘든 싸움을 해나가신다 그런 말씀밖에 드리는 게 없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유가족 협의회 대표 이정민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